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있습니다. 수출 실적 등은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것은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훈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건 기준금리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3월 소매 판매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굉장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미국 상황이 예상보다 너무 경기가 좋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발표했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소매 판매가가 0.7% 증가했으니까 이게 15일 집계 기준이긴 하지만 전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하면 4%나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예상했던 게 최소한 미국 경기가 이 정도까지 좋아질지를 예상을 계속 빗나가면서 좋다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국 금리 인하가 계속 뒤처지는 꼴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까 상고로 말씀하셨는데 고유가 고금리가 결국에는 고환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상승은 결국에는 미국의 고금리 유지를 계속 갈 것이고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고환율로 이어질 거라서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지만 한 번 또 익숙해지면 정말 경제 공부하는 굉장히 근본이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이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종목들이 급등해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자본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불확실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이자가 수익률이 4.6%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4.6%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미국 국채나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보다 미국 국가의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지만은 확정적으로 연간 4.6%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미국 국채 쪽으로의 유동성이 조금 이제 빼앗아 가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질수록 우리 주식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할수록 우리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증시에 자금 이탈이 발생된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이제 상승,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 우리 증시에 외인 자본 이탈로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은 예상보다 좀 강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저점 잘 확인하면서 5월달, 6월달까지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기준금리 시점이 조금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될지 안 할지까지 봐야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동 불안도 여전히 오늘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전의 가능성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이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 전문가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능성을 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은 정말 미사일을 쏜 전쟁은 아니지만은 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뭐 희토류를 무기 하고 계속해서 치고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했습니다. 자, 영사관을 타격한 것과 이제 영토를 타격한 것은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토를 타격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토를 타격했을 때는 이제 이란은 방어 체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영토를 타격하게 되면 이란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중동 전면전으로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일단은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탁이나 뭐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간접적으로 괴롭히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간접적으로 괴롭힐까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출 규제나 뭐 해협 봉쇄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카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또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1,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최종 간접적 보복의 카드를 이제 꺼내 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 유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 또 한 축에서는 유가입니다. 이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물가를 올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그 인하 시점을 더 후퇴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환율도 오늘 장중에 1년 5개월 만에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 나서진 않을 것 같지만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제 정세가 전체적으로 국제 글로벌 자산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영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제 글로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지금 90불대인데 지금 130불대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반드시 반대할 것이고 이런 추세는 뭐 조만간에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이 리스크한 것들은 잠재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에게는 사실 더 안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3고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금리를 부추기고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그 금리가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오르지 누르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달러가 결국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당중에 1,400원을 찍었습니다. 1,400원을 찍은 거는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11월 18일 날 1,480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지금 정부에서 이 정도 되면 아마 사드카를 발동하고 좀 환율을 누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1,400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지금 좀 판가름 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1,400원을 그나마 터치는 했지만 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시장에서는 미국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정세를 보고 환율은 조금 안정세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견조하다 보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통화는 약하죠. 우리나라도 뭐 대외 환경이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강달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지 그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과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 최근 네. 그 AI에 포착된 검색어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전선, 전력 설비, AI발 훈풍 이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오르고 시장 약세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전선주, 뭐 대원전선도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이뤄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선 관련주들의 전성기는 어제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의 음봉과 장대 음봉이 이게 차익 실현일까 하락 추세 전환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빠지는 것에 비해서 오늘 전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하는 종목들도 대거 출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한두 달 정도 우리 AI 반도체 훈풍의 서브 섹터로서 우리 전력 설비, 구리 가격 인상에 따른 우리 테마주 형태로 그동안 전성기를 어제까지 달성하고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좀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조금 주의를
주의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전성기를 찍으면 폭등한 고점에서는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그 밑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추가 낙폭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지수가 빠질 때 과대 낙폭인 저점인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분간 어디서 단기 저점 다지는지를 충분히 1, 2주 정도 확인하고 눌림목이 확인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동발 이슈의 기대주, 수혜주였던 해운과 정유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박중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좀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해서 완전 명암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정유주와 해운주는 수혜주다. 특히 이제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정유주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거든요. 특히 나프타가 지금 공급 과잉이 됐는데 이게 좀 조정 역할도 할 것이고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유주는 수혜주다. 해운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노선을 택한다면 운임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유주를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은 이 사태가 한 석 달 이내에 끝날 것 같으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그 사안을 보시고 석 달 이상 갈 것 같으면 좀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밤 미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해서 우리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다만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주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시총 10위, 상위 시가총액 10위 종목 중에 그래도 양봉의 흐름을 유일하게 네. 보이고 있거든요.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최고의 매수 기회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종목들이 실적이 견고하고 고환율 구간에서 미국 쪽에 수출할수록 퍼포먼스가 원화 기준으로는 더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보합권 혹은 양봉을 살짝 현대차가 기록했다가 지금은 딱 어제 종가 수준으로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실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하이닉스 삼성전자들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고환율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올라간다라고 뭐 100% 연결지어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1, 2주 정도 이제 현대차 종목의 주가가 추이가 좋았기 때문에 위로 과거의 고점이었던 25만 원과 26만 원 구간대를 저는 이제 단기 고점에서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동 종목의 주가가 다시 한번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조정받는다면 우리 7월 달에 예정돼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향후 6개월 정도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기보다는 더 오르면 우리 수익을 챙기고 20만 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조정을 준다면 그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는 다음 이제 타이밍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인 내년 1월 달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또 금리 인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워도요. 할 건 해야 됩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 종목은 무엇일지 박중근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물가, 금리, 유가, 상고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동성 환경이 이렇게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을 잘 보시면 외국인 자금들은 절대 시장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철저하게 호불호를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 실적 베이스의 종목이 추천드립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선별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AI 발주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어려운 장을 이기는 그런 용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와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